네, 오늘 사도신경 영어 한줄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을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The Apostles'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데요.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 처음에 성부 하나님, 그다음 성자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성령님이 나오시는데,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약 60%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렇게 설명하는 걸볼수 있어요. 과거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특히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자, 여기 who는 이제 관계대명사인데요. 앞에 있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부분을 꾸미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지 않고요. 연결하면 한다면 보면 되겠어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was conceived by까지. conceived는 임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임신하다. 자, 우리 그 사도신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됐죠. By the Holy Spirit. 자, Holy Spirit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의해서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was conceived. 잉태하셨다. 임신하셨다. 다시 한번 볼까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셨다. 자, 이렇게 수동으로 비동사하고 과거분사를 썼습니다. 그 분은 성령에 의해 잉태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orn of the Virgin Mary 했습니다. 이 born이 아이를 낳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bear, bore, born 이렇게 동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과거 분사가 바로 여기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was born of 하면 바로 아이를 낳다는 뜻이에요. was born of 여기 이제 콤마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was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The Virgin Mary. 자, 이 Virgin이 처녀란 뜻인데요. 이 대문자를 썼잖아요. The Virgin 하면은 바로 동정녀를 말합니다. 동정녀. 전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그러는데요. The Virgin Mary. 자, Virgin 이렇게 대문자를 써서 동정녀. 자, Mary. Mary는 이제 마리아죠.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이 있잖아요. 미리암이 이제 사랑받는 이런 뜻으로 미리암이 헬라어로 바로 마리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마리아라 그러죠. 그리고 라틴어도 마리아고 영어에서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메어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영어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 했습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born이 나타자면 수동이니까 나시고 했습니다. Born of the Virgin Mary,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자, 지우고 해볼까요?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예, 여러분 복습하시고 이걸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